동창회를 갔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나도 밀정이처럼 미용이나 할 걸. 의사나 변호사를 보면서 아, 나 의사나 할 걸. 나 변호사나 될 걸. 이런 말못 하는데 미용사라는 직업 자체는 되게 낮고 뭔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미용을 처음 했을 때가 15살, 16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막 하다가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막 돈도 주시고 이러길래 이거는 돈을 되게 잘벌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미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이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멋있게 살고 싶고 좀 유명해지고 싶었고 그냥 그 길만 보고 팠던 것 같아요.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나도 밀정이처럼 미용이나 할 걸.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를 보면서 아, 나 의사나 할 걸. 나 변호사나 될 걸. 이런 말못 하는데 뭔가 미용사? 미용사라는 직업 자체는 되게 낮고 뭔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미용인의 시선을 진짜 유명해져서 바꾸고 싶다. 미용을 생각하면 묘정이라는 사람이 생각나고 묘정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게 트렌디하고 자기관리도 잘하고 머리도 잘하고 되게 멋있는 여성? 이런 이미지를 꼭 내가 미용을 하면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뚝심을 딱 가진 디자이너였으면 좋겠어. 제가 말하는 뚝심이라는 거는 사람이 안에서 기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기준이 없고 내 목표가 없으면 계속 흔들려. 사실 저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뭔가 되게 남이 해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뭐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제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일을 찾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쉽게 찾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급하게 뭔가를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뭐가 좋은지 막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